talk about? No. Hey, we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Holy shit. It's not your fault. Yeah, I know tha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태양아, 쌤이 생각했을 땐 이거 네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네 잘못이 아니야. 태양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아니야, 아직 몰라. 네 잘못이 아니야, 태양아. 안다고요. 선생님 눈을 한번 쳐다봐봐.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아니야, 몰라. 아니야, 아직 몰라.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 상담 여기까지 할까? 네.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공감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마침 최근에 재미있는 한 연구 결과를 알게 돼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초심 상담자, 경력 상담자 중 누가 더 공감을 잘하는가? 초심 상담자 대 경력 상담자. 결과는 초심 상담자가 공감의 언어적 반응에 있어서 경력이 많은 상담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공감은 못해줬다라는 이야기. 초심 상담자보다 경력 상담자가 언어적 반응 대비 공감 반응 비율이 두 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초심 상담자의 언어적 반응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반문의 질문을 많이 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한 채 다음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연구에서 초심 상담자의 특징, 경력 상담자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심 상담자는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표현, 충고하거나 설득의 느낌을 주는 표현, 자신의 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넘겨짚고 특정한 방법으로 유도해내려는 방식들.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작 상담 진행을 어려워했다는 불안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력 상담자는 상대방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이해했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기다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 반응이 많지 않아도 제대로 된 공감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초심 상담자일까요? 경력 상담자일까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선한 의도 그대로 제대로 된 공감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